자, 이번 시간은 311페이지예요. 계약법 총칙이죠. 자, 1번 요물 계약에 해당하는 것들 요런 정리를 해서 여러분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민법상에 14가지 전형 계약 중에서는 현상 광고 계약 기역이 요물 계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얼의 대물 변제 계약도 통설이 요물 계약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미음에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 돼 있죠. 이 예약이란 것은 장래에 대물 변제하자고 미리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 계약으로서 낙선 계약입니다. 그래서 미음은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대물 변제라는 거하고 대물 변제의 예약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 비어 계약금 계약 이것도 역시 요물 계약이고요. 이형 보증금 계약 지읒 전세금 계약 전부 다 일반적으로 보통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물 계약이란 것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급부 이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결국 급부 이행행위라는 것은 물건이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부, 뭐 보통 이러죠. 물건의 교부 또는 금전의 교부 이런 게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죠. 여기는 계약 해제의 자유 2번이 없죠. 계약 체결할 것인가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약 자유 원칙. 세 번째, 보통거래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볼수 없는 것은 약관이죠, 약관. 보통거래 약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차 여러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내용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일방이, 그죠? 일방이 계약 내용 될 것을 미리 정해놓은 것들을 약관이라 그래요, 약관. 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서에 근거해서 구속력이 생기죠. 계약설 또는 합의설. 여기 근거해서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고요.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은 작성자의 명시 설명 의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이것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약관을 통제하는 수단은 바로 해석 원리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데 보통 신의칙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신의상식 원칙. 그죠? 그래서 신의칙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 해석 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수정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수정 해석 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수정 해석이 가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자, 4번. 보통거래 약관에서 옳지 않은 것 했죠? 자, 1번. 사업자가 명시 설명을 위반하면, 그렇죠? 이것을 위반해버리면, 명시 설명을 위반하면, 이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 고객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옳다. 2번 당사자들 사이 약관이 정한 내용과 다르게 합의하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 약정이 우선합니다. 옳다. 3번 신의식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기습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통제 해석 원리 이것은요. 4번의 3번 문제요. 그 일부분이 무효 약관이잖아요. 일부 무효 약관이에요. 신의식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원칙이다. 그 부분만 무효예요. 이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에 이렇게 특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약관법. 우리 민법의 특칙이란 거예요, 특칙.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무효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4번. 약관은 고액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걸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죠. 5번. 실제법상 규정과 달리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 규정은, 이게 뭐예요? 이게 엄격 해석, 축소 해석의 원칙이죠. 제한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해요. 자, 5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있는데, 1번. 동시행 합병금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에서 나와요. 쌍무 계약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동시행 합병권 위험 부담입니다. 2번. 유상 계약은 모두 쌍무 계약이나,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은 아니다 했는데, 반대로 해야죠. 쌍무 계약이라면 언제나 유상 계약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유상 계약이에요. 그런데 유상 계약을 해서 언제나 쌍무 계약이 되는 것은 이거는 언제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놨네요. 그죠? 2번 틀렸다. 3번 위임 계약과 임치 계약은 무상인 것이 원칙이나 유상으로 할수 있다. 우리 민법에 위임 계약과 임치 계약은 반대급부 받은 게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게 3번. 우리 민법상에는 위임, 임치 약정은 무상을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다만요, 이게 위임 계약이나 임치 계약에서 만약에 서로 보수 지급하기로 보수 약정을 추가했다면 약정을 붙여버리면 이때는 뭐가 되나요? 유상계약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요 내용도 같이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4번.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가 아니라 이전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요물계약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교환 계약은 낙선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민법상으로. 낙선 계약은 뭐예요?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기로, 서로 상호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바로 교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전함으로서가 아니라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전형 계약 이외에 채권의 소멸 원인인 계약으로는 대물 변제, 공탁, 경계, 상계. 자, 이런 게 있다. 채권의 소멸 원인인 계약은 대물 변제는 계약이에요. 공탁도 계약이죠. 그러나 경계도 계약인데요. 상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죠. 5번에 상계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말이다. 그죠? 6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이 옳은 건데, 2번은 유상 낙선 계약이에요. 3번 무상 불료식 계약이에요. 사용대차 계약은요, 낙성 무상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에요.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 볼까요? 계약 성립. 자, 1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죠.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광고로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승낙은 청약자한테 해야 되는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죠. 2번. 청약의 기간 내에 화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승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당연히 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이면 사겠다고 하였다면 이것은 뭐예요? 변경된 승낙이죠. 변경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아직 8만 원에 내가 살게, 나한테 팔래라는 청약만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B가 다시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계약은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경된 청약을 하는 순간에, 변경된 승낙을 하는 순간에 A의 1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었다. 이게 바로 우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죠.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되겠죠? 그럼 이 사실이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름을 쓸 때죠. 아, 이책 내가 사야 했다. 내가 봐야겠다라고 그 책에다 이름을 썼다면 그것이 바로 승낙의 의사표를 실현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처녀로 부와 처녀자가 이에 승낙하면 계약에 체결할 수 있죠. 연착된 승낙. 일단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승낙이 연착되어 버리면 청약이 실효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다만 이 연착된 승낙의 의사표시를요, 우리 민법 규정에서, 민법에서 뭐라 했냐, 새로 청약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청약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요. 이렇게.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2번, 계약 성립에 관한 틀린 것을 했는데, 뭐 2번은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3번 볼까요? 격주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했죠. 자, 이게 3번에요. 격주자 간의 계약에서 격주자 사이란 것은 이거는 시간적 거리입니다. 시간적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그다음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상당히 걸리는 것, 그것을 격주자 사이라 그래요. 이때 계약에서는요, 승낙은 발송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발신주의라 그러죠. 자, 격주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면 되는데, 언제 승낙의 의사표시 발생하냐면, 승낙을 발송할 때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발신주의가 적용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격주자 사이의 계약에서의 청약은 여전히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 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도달주의가 적용돼요. 청약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조심해야 될게 그거죠. 격주자 사이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3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틀린 것만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봐두시고요. 4번 보시죠. 청약자가 일정 기한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승낙의 자유를 침해했죠. 승낙은 자유가 원칙입니다. 승낙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한은 뭐예요? 너 대답, 승낙할지 안 할지 내가 일주일간 시간 주는데, 너 승낙 의사표시 아무 말안 하면, 네 승낙한 걸로 간주해서 계약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한 걸로 할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은데도 뭐 계약에 성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승낙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로운데, 그것을 자기 혼자 청약자가 마음대로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의 효과는
효력이 안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요. 그 3번에 2번은 이거는 교차청약이라 그러죠. 교차청약. 이 교차청약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 도달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옳다. 자, 4번 청약과 성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번만 볼게요. 청약과 성내는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청약과 성내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내는 의사표시니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청약도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고 성내도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다만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만 요거죠. 격지자 사이에서의 계약에서만 여기서 더군다나 승낙에 한해서만 발송할 때 해서 발신주의가 적용돼요. 요게 그죠? 요것만 조심하시라. 요것만 조심하시라. 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5번 지문 같은 경우 볼까요? 승낙 기한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된 승낙의 효과죠. 새로운 승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승낙은 의사표시니까 법률 사실이에요. 법령행위와 달라요. 1번 틀렸죠. 2번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죠? 청약자. 3번 청약의 내용과 완전 일치됩니다. 승낙은요 청약의 내용과 완전 일치되는 객관적 일치가 돼야 되고 주관적 일치인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낙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질문이네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승낙은 효력이 없다. 그렇죠. 4번 승낙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은 승낙은 어떠한 경우도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승낙은 연착된 승낙. 그것은 새로 청약한 것을 볼 수 있죠. 3번,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무효이다. 아니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상당한 기간이 승낙 기간이에요. 6번.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했죠. 3번 보세요. 3번.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송부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랬을 때요. 이건 당연히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죠. 이것은 상대방한테 강제로 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고 특히 5번 같은 경우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 납품에 대한 침묵 환경 이것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래 행위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있었고 옛날부터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시 거래 관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보냈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쓰고 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의사 실현에 대한 계약 성립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갔나요? 이거예요. 의사 실현에 대한 계약 성립이에요.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7번에도 역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바른 거 됐죠. 자, 4번 보시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것은요, 청약을 거절하고,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예요. 그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바꾸어서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청약을 보기 때문에 종전의 청약자가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질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요. 서울과 부산에 있는 당사자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는 대화자 사이 계약이에요. 이거는요. 격지자 사이 계약이 아닙니다. 대화자 사이 계약. 왜? 시간적 거리가 없어요. 전화로 하면 그죠. 부산과 서울이 그 공간적으로는 거리가 멀지만 거리가 격지자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대화자예요. 그래서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결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에이 대학은 사무직원의 공고를 내고 필기 시험 등을 통해 B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B에게 합격 통지를 하였는데 1년 이상 발령을 미루다가 학교 재정상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자, 이게 구체적 사례였어요. 이 판례 사안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근로계약. 그죠? 그러면 계약 성립 전이죠. 전에, 자, 이때 학교 법인이요.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했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근로계약 체결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체결하기로 한 근로계약 체결하기로 한 것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부당하게 계약 체결하기로 한 것을 파기했다. 이 말은 교섭이 끝난 내용을, 교섭 내용을 파기해버린 거죠. 이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요,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때는요, 750조. 불법행위를 학교 법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학교 법인이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그 합격자요. 최종 합격했다고 통지해주는 그 합격자 B한테요. 손해를 초래했잖아요. 1년 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B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4번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여기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750조에 있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추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민법에요. 535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535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보시면 어떤 요건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은 계약이 성립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 내용이 원시적 불능이더라. 따라서 계약은 무효 상태가 됐더라. 이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적용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요, 계약 성립하기 전에 단계에서 문제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걸 꼭 기억을 좀해 주셔야겠죠. 이 요건에서 이러한 요건, 계약이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 상태다. 그런데 이 원시적 불능은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은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걸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생겼다. 그 상대방한테.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손해난 이 타방은 알았거나 알수 있는 이 일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때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이익을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요. 요 내용과 요건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9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어요. 그러면 요 요건을 갖춰야 되죠. 특히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되는데, 성립했는데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이 무효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요.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인 건물이 타인의 소유 있다 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로서 이것은 매도인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고 매매 계약은 유효죠.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이게 아니란 거죠. 원시적 불능. 그렇죠? 따라서 1번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고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9번에 1번. 이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10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틀린 것은 우리 민법상으로. 3번 보세요.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대방이요. 이 사람. 타방.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대방으로서 손해가 발생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상대방. 이 사람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요.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일방은 알았거나 알수 있는 상태고, 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상태일 때, 그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10번에는 3번에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대방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꼭또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이다. 거기 5번 보시면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으로 이행 불능이다. 즉 임야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예 계약 체결할 때부터 실현 불가능한 상태였더라라고 하면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건축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금을 주는 대신에 임야를 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야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예 인정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럼 뭐예요?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은 체결됐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가 되고 이 요건 다 갖췄죠. 그래서 당연히 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계약의 효력으로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